힘들어하고 있죠. 부산들이 또 작은 교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모여서 그 남과 깎여지고 그러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바뀌어져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래서 이것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계속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출발해서 큰 교회도 되고 그러는 거지만은 그게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러한 소리를 이렇게 많이 했을 적에 그래 좀 적지만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미약하지만은 이러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고 이러한 일을 추진하게 됐어요. 여러분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이 방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또 이곳에 와서 한번 자기 자신이 그러한 목공에 대해서 한번 깎아보고 만져보고 했을 적에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이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